언제까지 이렇게 긴장감 있게 가야 되는 거야? 오늘이 또 발렌타인데이네. 야, 이거 잘 돼 있네. 중간중간에, 아,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하나 띄어서 앉으라고 이렇게. 어, 이게 뭐죠? 아, 여기 여권 사진 찍는, 아, 여기 여권 사진 찍는, 야, 이거? 네, 홍성래 소장님. 네네네. 네. 네네. 아, 여기 이거 찍으면 안 돼. 이거 찍으면 안 돼. 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네. 누구시죠, 근데? 일단 이 방에 들어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요즘 전 세계 많은 우리 아이들이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진짜 외교관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 예, 이 방에서만큼은 오늘 소장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드릴게요. 처음에 지금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된 것은 언제였고, 어떻게 해서 외교관이 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보통 달력이 걸려 있는데, 달력이 세계 이제 뭐 아주 아름다운 곳, 뭐 유명한 곳, 뭐 관광지, 저런 데 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자라면서 그게 이제 아마 잠재적으로 내재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최초 계기는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엉뚱하죠, 좀. 그렇다면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에서 이게 시행하는 시험, 외무 고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외무 영사직 시험이 또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외무 영사직이라는 직에 응모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봐서 이렇게 들어온 계기고요. 외교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 뭐 어학 능력 같은 것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스페셜리스트이면서도 또 제너럴리스트, 좀 두루두루 많이 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인 상식이 좀 풍부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은 지금 많은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셨는데 가장 좋았던 나라? 개인적으로 가장 뭐랄까 제가 행복을 느꼈던 나라는 사실 아일랜드인데요. 아일랜드가 섬나라잖아요. 그 해안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특히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어느 날인가 이제 가족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나갔는데 보이는 바닷가 너무 이게 아름답더라고요. 여기에서 가족하고 나하고 좋은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이것만으로 흔히 하는 말로 출세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외교관 되길 잘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솔직하게, 예, 가장 싫었던 나라 한 나라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싫었던 나라는 그냥 아이 아파. 싫었던 나라보다는 힘들었던 나라는 있죠. 공관 근무를 처음 하다 보면 모든 게 서툴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처음 공관 근무 때가 좀 힘들죠. 처음이 어디셨나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데요. 첫 공관 근무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처음이죠. 낯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일하는데 실수도 있고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지. 나머지는 뭐 다 괜찮았습니다. 내가 외교관 다 좋지만 너무 힘들다. 예, 그랬던 순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주
주기적으로 이제 옮겨서 옮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한 3년 주기로 옮기죠. 저야 이제 제가 선택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죠. 이제 특히나 이제 가족들 중에서 아이들. 그러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한국에 이제 좀 적응을 했는데 또 옮겨야 되고 또 그게 또 적응할 만하면 또 옮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서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이건 또 힘든 점이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태극기하고 성적이 굉장히 큰 국기 예, 항상 예, 이렇게 놓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규정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재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를 항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희 추신수, 저 우리 추신수 선수도 있죠. 아, 추신수 선수 맞구나. 우리 추추 트레인 맞네요. 예, 예, 실제로 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본 적은 있죠. 뭐 행사 때 가끔 네네. 뵀죠. 우리 국민들의 자랑이죠. 맞다. 나라를 알리는 데 많이 기여하신 분이라 항상 네. 감사드리고. 화이팅 한번 해주실래요? 추신수 화이팅. 고! 추! 네. 이 다른 또 달라스의 유명인들을 좀 많이 만나지는 않으셨을까요? 많죠. 달라스에 네. 특히나 이제 체육하시는 분들, 아, 운동하시는 분들, 골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시죠. 한국 남자 골프의 뭐랄까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역사를 쓰시는 우리 최경주 선수. 아, 최경주 선수. 그렇죠. 최경주 네. 선수는 뭐 보셨나요? 가끔 뵙죠. 가끔 뵙고 여기 이제. 예, 와, 요즘 거의 3년 다 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코로나가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굉장히 섭섭하다는 거. 그럼 좋았단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한마디가 뭐 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보람도 있었고, 또 워낙에 우리 동포사회가 이렇게 정이 있는 사회에서 네. 동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이렇게 참 행복했고, 그래서 사실은 떠난다는 게 굉장히 섭섭해요. 과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직원들한테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을 워낙에. 사람을 모두 다 편안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든 낮든 저희 출장소 여러 가족들 있는데 전부 다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그걸 넘어서 이제 동포사회까지 그 온화한 인품이 전해져가지고 동포사회도 다들 소장님을 좋아하시고 되게 모든 업무에 되게 열심히 하시고 뭐 민원분들이나 뭐 참전 한국전 참전 용사들한테도 되게 지극히 정성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2019년에 그 구글 평점 민원실 최고 친절한 전 세계 공간에서 1등 해가지고 네. 그리고 2019년에 코리안 페스티벌이 가장 컸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공공외교 대사님 모시고 네. 큰 행사를 치르셨죠. 그게 가장 뿌듯하고 최근에는 저희 알링턴 참전 한국전 참전 기념비 사업을 이렇게 국가 보훈처 예산을 이렇게 따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뿌듯하고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감히 추천드립니다. 또 많이 배우고 참 좋은 경험을 하고 또 떠나신 후에도 계속 연락할 수 있으면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소장님 3년 동안 같이 하게 돼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 가셔서 늘 건강하시고 은퇴 후의 삶도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